대개 아가씨께서 월든에 기꺼이 왕림해 주시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신경 써주신 덕에 새로운 금주 법안이 통과되기 전 포션을 개발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시하신 가격대로 기한 맞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의외 쪽은 너무 염려 마세요. 믿고 맡겨보시죠.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긴 하지만 다들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쪽에 표를 주고 싶어 하죠. 안심하세요. 아가씨께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해드리죠. 날씨가 참 좋군. 인상적인 폭풍우를 맞이하기 좋겠어. 루이 스트롱의 2월 5일 뉴욕커 사설에 따르면 엘링턴 공작의 재즈 관현악단이 오늘 밤 월든에서 소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전례 없이 좋은 소식이야. 야성적이고 리듬도 있고 게다가 화려하기까지. 이게 바로 재즈 밴드가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알겠습니다, 소더비 아가씨. 일부러 사설을 크게 낭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국에 계신 주인님도 외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월든의 사장과 연락을 해두었고요. 만세! 만세? 명문가의 영예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군요. 커슨 씨, 소더비도 이제 어른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놀러가는 게 아닌걸. 인명구조라는 중대한 사명이 있단 말이야. 예. 새로운 영양제 레시피를 판매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무화상 선생님도 걱정하실 거예요. 그럼 이만. 그쪽이 아닙니다, 아가씨. 차는 정문에 세워두었습니다. 경험 필요 없어. 이번엔 혼자 가게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가씨. 이번엔 아가씨를 지켜줄 경호원이 없으니까요. 주점 주변의 숲은 위험하니 저희가 직접 모셔다 드려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점에 도착하시면 누군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겁니다. 구경만 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세요. 알코올이나 흥분제가 든 포션 음료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시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블루스나 스윙 댄스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 아가씨. 알았어! 어휴. 이 숲은 음산하네요. 식물이 전부 죽어서 생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줄기는 껍질까지 새까맣게 말라버렸어요. 마치 큰 산불이 핥히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네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게 아니었다면 이 숲에는 절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소네트, 화재와 관련된 귀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군. 20세기 초 워싱턴의 숲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었대.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은 떠나지 못한 채 어둠의 숲을 떠도는 유령이 되고 말았지. 유령들은 여행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닌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 위해서. 아, 잘...
잘 안 들려요.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걸어서 그런지 뒤에서 사각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네요. 맞아요. 저도 큰 소리를 들었어요. 어? 미스터 애플, 왜 제 앞에 있죠? 그럼... 다수의 미확인 생명체 확인. 소네트, 어서 내 뒤로 와. 조심 좀 해요, 젊은이. 동의해요. 저랑 같은 생각이군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감독이요. 무지개 속의 성분을 추출하죠. 아름다운 무지개군요. 걱정 마세요. 무중력 상태는 잠재뿐입니다. 바로 그거야. 사과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듯이 별은 태양을 향해 추락하죠. 우하! 저랑 같은 생각이군요. 오랜 시간 정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백발백중! 아름다운 무지개군요. 날카로운 검이여. 준비하나?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당신이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오랜 시간 정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화살이 반짝인다! 지혜와 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보이죠? 안 보일걸요?
저도 동의해요. 좋아요. 그대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미안해요.